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제 애텀이라는 도구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애텀이라는 도구가 정말 위대한 도구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이 애텀이는 그래서 안 돼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자기가 다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별 스토리는 없어요. 근데 별 스토리는 없지만 그래도 애터미기에 가능했다라는 뭔가 증거의 부부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희가 수년 전만 해도 30대 초반에 32살에 애터미 만나서 그때 정말 평범한 주부였고. 아이만 케어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인 지금 부부 사업자로 같이 하고 있는 김진수 총장님이 혼자 외벌이로 부동산이라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이런 포부나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뭔가 잘 살고 싶다라는 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동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부동산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부동산이 있는데 점점점 큰 돈을 벌고 싶은 곳이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겁 없이 뛰어들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원하지 않은 뭔가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도 오더라고요. 결혼한 지뭐 1년도 채안 돼서 친정살이를 했었어야 되는 날도 있었고, 그래도 아직은 젊고 저희가 또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 정도는 있으니까 열심히 또 남매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은 벌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고 뭐 작은 단칸방, 정말 월세방 원룸만을 얻어서 그때 아이 막난지 얼마 안 돼서 새 식구가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진짜 집한 칸이라도 해준 친구들은 좋겠다. 적어도 그걱정은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 건지를 저희가 그 월세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느껴서 갔거든요. 그때 원룸으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부동산을, 작은 부동산을 오픈을 해서, 5,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애텀이라는 도구를 살짝 들으셨고, 사업을 막 점진적으로 막 추구하시진 않았지만,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녀가 오고 가고 하면 저희한테도 애터미 제품을 권하고, 뭐 애터미를 해라라고는 말씀을 해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아예 관심도 없었고, 부모님이 엄마가 쓰고 있는 제품이고 엄마가 얘기하는 애터미니까 그냥 뭐 그런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말았지, 뭐 궁금해한다거나 애터미가 뭐냐라고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김지수 총장 남편은 옛날 20대 초반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술한 잔만 드시면 막 옛날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옛날에 뭐 이만저만 다단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힘들어졌고, 막 저희 남편도 워낙 열심히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는데 나름 배신감과 나름의 그런 힘듦을 겪고, 장모님한테 자꾸 툭툭 듣는 애터미가 가만 보니 다단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쓰고 있던 제품도 안 쓰겠다고 내핀 게 최고, 저희 친정집에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를 앉혀놓고, 뭐 애터미 제품도 쓰지 마라. 누가 오면 세미나 어디 가자고 할 건데 세미나도 듣지 말아라. 뭐 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다단계 경험이 있던 남편은 애터미가 다단계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쓰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랬어요. 뭐 가만 보니까 제가 다단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다단계는 막 강매시켜야 되고, 그쵸? 막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사업하자고 권유를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뉘앙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의 행동이. 그래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사업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제품을 갖다가 권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뭔가 이렇게 다가가지 않은 바가지를 긁은 거죠. 그랬더니 그때 저희 김지수 선생님 참 똑똑했어요. 마누라가 하는 말에 토달지 않고 그냥 입딱 다물고 조용히 혼자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요것 봐라. 다단계에 다짜도 모르는 모녀가 다단계 선수 앞에서 다단계를 논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당신 혼자 몰래 저희 부모, 저희 친정엄마랑 저도 모르게 애터미 세미나를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를 컨택하고 친정엄마 나름 관리했던 저희 스폰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세미나를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저희 진 선생님이 세미나를 가서 듣고 왔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세미나를 듣고 왔는지. 그래서 그러고서는 한몇달 지났을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애터미를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뭐 워낙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하시라 그랬어요. 남자가 돈잘 벌면 좋으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너무 막 많은 걸 얻은 표정을 가지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부동산 싹 정리하고 인수인계 한 달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애터미 다단계를 한다라는 말에 화가 난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렵사리 원룸 생활부터 해서 망해서 정말 지역을 오고 가며 정말 그 없는 살림에 겨우겨우 단칸방 얻어서 부동산 하나 오픈을 해서 이제 좀뭐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 좀 평범하게 그냥 남들처럼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사나 했는데 그 부동산을 팔고 왔다라는 말에 제가 그야말로 이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그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죠. 그때 정말 지금에 와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뭐 정말 부부애가 좋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한다는 게 부부가 함께 해야지, 그쵸?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남편이 그렇게 나름 혼자 결단을 하고 부동산 정리를 하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때까지도 남편에 대한 신뢰, 그 남편이 워낙 외벌이로 저를 이제 저희 식구를 가정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알았다고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늘 불편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줘야 될걸안 주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가정주부가 남편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비, 그나마 부동산 이제 5개월, 6개월 차 갔을 때는 생활비 그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더니 그다음부터 애터미 하겠다라고 뒤로는 입도 쩍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생활비는커녕 어떤 날은 저한테 혹시 만원 있어? 뭐 2만 원 있어? 아침부터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느 날 듣다 듣다 참다 참다 못 참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됐고 그냥 하던 부동산이나 해라. 우리가 당신이 잘하던 게 부동산이고 그나마 부동산 하면 뭐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먹고 살 거는 세고 셌어요. 그렇죠? 뭘 해도 먹고는 삽니다. 근데 저희 김지수 총장님은 먹고 사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걸 이미 듣고 온 남자인데 제 말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뭐 귀에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 좋으니까 너도 세미나 한번 가서 들어봐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요 관심 1도 없었고 그냥 시간 많이 남아 돌았었고 남편이 그냥 가보자고 하니까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갔던 세미나가 뭐였냐면 1박 2일 세미나였어요. 1박 2일 그때 이제 지금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세미나였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 저희 아이 진욱이를 데리고 첫 세미나를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세미나가 뭐 기대되지도 않았었죠. 근데 막 도착을 하니까 저희 스폰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오더니 일단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셨어. 우리가 세미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야 뭐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해방되는 것만큼 뭐 행복한 게 있겠어요? 좋다 해서 이제 앉아서 세미나를 듣는데 다른 강의는 뭐잘 모르겠고 이제 회장님이 하시는 강의 중에 여러 강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꽂혔던 강의는 뭐였냐면 내용이 뭐였냐면 그 노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몇세 때부터 몇세 차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일을 하고 60세 이후 65세 이후에 노후라는 거를 맞이하는데 60세 이전에 해놓은 뭔가 2, 30년간에 우리가 돈을 번걸 가지고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거의 뭐 2, 3% 말고는
완벽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제가 그 32살에 들었던 그 강의에서 그전에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도 노후라는 부분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노후라는 부분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노후는 어디서 듣느냐? 보험을 파시는 분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100세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사장님이 이제 뭐몇 세가 되면 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면 우리가 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을 벌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기적으로 하면 뭐 그냥 연금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보험 설계사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돈을 지불했을 경우에 나에게 노후라는 부분을 뭔가 보장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나요? 20, 30대에 뭐 노후라는 부분을 뭐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그리고 나이를 드신 분들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노후라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정말 완벽한 노후인 건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따져보신 분들이 꽤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냥 뭐 정말 연금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뭐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저는 그 이상은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부동산적으로 재산을, 자산을 보유해서 있는 분들은 저희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었지만, 극히 평범한 사람이 노후라는 부분을 얼마나 준비했는가라는 주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 나이 서른둘, 친정엄마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였거든요. 근데 저도 저지만, 정말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면서 가장 역할을 했던 친정엄마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도 열심히 돈을 버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우리 엄마는 노후는커녕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이 뭐뭐뭐가 있을 건데 엄마 죽으면 니네가 잘 찾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자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애터미는 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할 때 친정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죽고 나서 나오는 돈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쵸? 아프고 나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 회장님이 그때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 나이 30대 초반인데 우리 엄마도 준비한 된 노후를 과연 내가 앞으로 30년간 무슨 일을 해서 완벽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까지만 메시지를 담고 저는 그 1박 2일 세미나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그 세미나가 뭐라고, 그 내용이 뭐라고, 정말 아무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수많은 리더분들이, 신규분들이나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 비전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들. 세미나에 집중하세요. 센터에 꼭 오셔서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과 늘 붙어서 상담을 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도구를 만나는 준비를 했을 때그 도구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가장 정확한 말이다. 그분들이 안내해 주는 말들이 진짜 정답 아닐까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교과서만 보고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수능 1등들한테 질문하면, 아, 어떻게 1등을 했습니까? 아, 정말 주어진 시간에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되돌아보면. 근데 우리는 교과서를 받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시험 기간만 됐을 때.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거고, 아예 그나마 교과서도 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나마 성적이 안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 학교는 나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애터미도 똑같아요. 애터미도 우리가 책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교과서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애터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만 가자. 대신에 그 안에서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노력, 끈기, 개인이 부어야 할 대가지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게 시간과 열정이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애터미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될것 같고, 나도 나지만 양가 부모님 아직 너무너무 건강하신데 양가 부모님의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때 저희 양가 부모님들 나이 뭐, 저희 그 어머님과 저희 시어머님은 50대 중반이었고, 아버님들은 60대 초반이었고. 근데 딱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한 3, 4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 40년을 보장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직도 그냥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럼 도대체 그 나이 때 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실까? 그게 너무 위기로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뇌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노후도 노후지만 부모님의 노후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기왕이면 내가 참잘 돼서 내 노후도 보장하지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멋있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불현듯 그리고 굉장히 뭐 맹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도 안 오고 몇날 며칠 지나다가 저희 남편에게 그랬어요. 오빠, 그 애터미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 내가 애터미에 좀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그 길로 제가 이제 센터에 참여하게 됐고 세미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2, 3개월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센터에 가서 그 스폰서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그리고 매달 있는 1박 세미나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 있죠. 제가 모르는 것들은 물어봐야 되니까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간사한지라 하루 이틀만 딴 생각을 하면 애터미는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애터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신규분들이랑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타이트하게 애터미를 집중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야말로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뚜껑이 팍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남편은 저를 애터미를 시키려고 세미나 데려갔던 게 아니라 당신이 애터미를 할 건데 너가 세미나를 들으면 내가 왜이 애터미를 하려고 하는지 알 거다. 이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도치 않게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말 그 선언을 하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자기는 애터미를 하고 저는 이제 어느 그 생활 전선에 나가서 한 100에서 150만 원만 벌으면 생활은 들어가겠지. 집에서 필요한 생활비 있잖아요. 그죠? 전기세 내야 되고, 뭐 핸드폰비 내야 되고, 뭐 정말 집에 들어갈 생활비만 해도 새 식구 사서 돈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아무리 안 써도. 그 돈을 벌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애터미는 본인이 하고, 거지 같은 생활고는 제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3년은 거지 같이 살더라도, 애터미에서 3년만 거지 같이 살고, 3년 뒤에는 멋있는 삶을 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빠 나도 애터미 할 거야 그랬더니 적지 않아 놀람을 저에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의도치 않게 부부 사업자가 됐고 그때부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3개월간 정말 집중적으로 애터미를 집어넣고 아 정말 결단을 하고 우리가 왜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 강의를 순서대로 하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겠다고 인생신화를 적고 나면 그 다음에 결단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알았고 저희 남편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죠?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가장이 밥벌이를 놨다라는 건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함께하고 있는 저 와이프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남편이 딱히 벌어오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애터미에서 버는 것만으로 저희가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 애터미 처음 시작하시고 내지는 이제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200만 될 때까지는 애터미에 집중할 수 없다. 뭔가 200만 원은 들어와야 내가 뭘할수 있지 않겠냐. 더러는 애터미라는 시스템 때문에 내지는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고는 누군가의 그 영향으로 돈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만들지 않은 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턱대고 믿고 하는 애터미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꼭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 사업자로 이제 정말 생활 애터미가 된 사업자로서 마음은 저희 김지 팀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6개월 안에 200만 원 갖다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달려갔던 남자였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그 말이 뭐겠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매 분기 판매사 도전이 됐던 유지가 됐던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려들던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맞죠? 근데 6개월 만에 하루아침에 내 좌우측에 250만 매출을 올려준 사람이 온다라는 확률이 많을까요? 내가 뛰어서 만들어야 될 그게 더 빠를까요? 뭐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뛰어서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를 저희 진수 총장님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애터미 하면서 정말 압도리도 없이 그냥 판매사 도전, 뭐 내지는 오토 판매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지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토 판매사 200만 원짜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내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고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도 오토 판매사라는 내지는 월 200만 원짜리를 만드는 게 정해진 기간은 없다. 그거는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 기간을 정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땡겨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느려질 수도 있지만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은 분명히 뭐예요? 그게 될 때까지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김지수 총장님이 6개월 만에 나에게 200만 원 갖다 줄게 라고 얘기해 6개월 만에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겠죠? 같이 나와서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명단이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매달 나오는 우리의 고지서들은 있고 한달한달 매달 나가는 정해진 생활비는 있는데 애터미는 내가 한달 일을 했다고 한달 뒤에 바로 돈을 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 애텀이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부업자가 됐던, 전업자가 됐던, 수필자가 됐던 나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미 전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부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타이트한 걸 자꾸 안내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훨씬 빠른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사람마다 할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나눠서 할 거냐 집중해서 할 거냐인 건데 보통 우리가 나눠서 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게 기복이 있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몇 년을 지속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리더고 정말 스스로 움직여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몇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몇몇 사람들이 움직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따라오는 거는 맞지만 그한명한 명이 다 똑같이 나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서 그 힘을 써서 열정을 써서 시간 쓴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열심히 하고 있는 리더를 따라가면 반은 내가 성공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진수 총장님이 결단을 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뭐게 뭘까요? 첫 번째,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3년 안에 무조건 월 1,000만 원짜리가 될 거다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자, 3년 안에 내가 1,000만 원짜리가 되려면 애터미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의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려면 부동산을 겸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이나 사람을 만나야 되는 횟수나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쏟아부어야 될 나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내가 애터미에서 3년에 1,000만 원을 벌겠다? 이거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던 게 부동산 정리하고 애터미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였던 거죠. 한 가지 일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건데, 두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한다라는 건 과유불급이죠. 욕심만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돼. 그럼 거기서 가장 빨리 포기하는 게 뭐예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순서로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다가 돈이 금방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한달한달 버는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한달한달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인 거거든. 근데 애터미는 하면 할수록 한 달, 1년, 3년이 뭐 솔직히 괴롭다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는. 하지만 3년 뒤에, 4년 뒤에 돌아올 것들의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서더라. 라는 거죠. 버티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버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존버정신이라고 뭐 존나게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그 존나게 버티는 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버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버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 누군가는 움직여주겠지. 내 스폰서가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내 파트너가 저렇게 현장을 뛰고 있는데 뭐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서 3년 뒤에, 5년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 있지 않느냐? 왜 나는 당신이 얘기한 그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느냐? 라는 메시지들을 저희들한테 막 주더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부부 사업자로 열심히 뛰는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뛰기는 뛰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돈이 안된 거죠. 그쵸? 그게 저희가 2012년도 2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 12월 달. 저는 원래 1년 안에 제가 200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사람이 돼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2012년도 12월 연말에 김지숙장님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애터미를 이딴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3년 안에 1000만 원은커녕 될 수도 없다. 막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람마다 또 뭔가 계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 제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이게 아닌데, 현실은 너무 비참한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안 모이고, 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나름. 근데 애터미에서는 나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은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이걸 넘어서려면 애터미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 활용도 잘해야 되고, 회사 활용도 잘해야 되고,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그 사람과의 활용도 우리의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팀워크인 거죠. 팀워크를 잘 만들어 나가는 일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만든다는 시기가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던 터라 쉽지 않았던, 그냥 나만 혼자 열심히 움직이면 되겠지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쯤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그래 오빠 애터미가 비전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애터미하고 나는 저기 어디 가서 마트라도 가서 바코드라도 찍으면 안 될까? 그러면 막한달한달 숨어 쉴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통 좀 애터미하다 힘들면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당장 가면 돈 벌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간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돈이 안 되니까 저희 부부는요 전산적으로는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전산적으로는. 근데 애터미 안에서 나오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삶이니까 그게 생활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200만 원은 들어오지만 이거로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사업도 해야 되죠. 현장도 다녀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사람 노릇도 해야 되죠. 왜 때마다 부모님들 생신은 빨리 돌아오고, 막, 뭔가 행사는 자꾸 돌아오고, 저희는 그때 알았어. 아, 사람 노릇하는 거, 자식 노릇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간절했던 게 그거죠. 아,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돈, 빨리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 왼수 같은 돈,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김지숙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영아 생각해봐라. 네가 어느 마트에 가서 그래 100에서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벌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그 길로 돌아가는 그 순간 너 인생의 5천만 원짜리 멋진 삶은 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왜 사라져? 내가 그일 하면서 애터미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김유수 팀장님이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고집을 갖고는 가진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애터미라는 도구가 뭐 네가 2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100만 원더 버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2,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5천만 원을 버는 일이 너 쉬운 일이냐? 너가 죽고 나서도 3대까지 상속이 되면서 월 5천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온 도구가 너는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네가 200만 원짜리 삶을 살 건지 정말 월 5천만 원짜리 삶을 살 건지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뭘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또 5천만 원짜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아 아니지 맞아 나는
5천만 원짜리 멋진 여자 살 거니까 내가 미쳤어? 200만 원짜리 다시 돌아가게?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아니지, 아니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애터미로. 그 돌아왔다라는 게 어느 딴 길에 갔다는 게 아니라 하루 밤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애터미에 더 미쳐있는 남편이 옆에 딸싹 붙어있다 보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또 그날 하룻밤을 고비를 넘긴 거죠. 자, 그렇게 다시 또 생활, 애터미 생활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사람들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애터미는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그 시간을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저희가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 이미 오토 판매사는 되어졌지만 저희는 목표가 오토 판매사가 아니었고 3년 안에 1000만 원짜리를 버는 리더스 클럽 입성이었어요. 그렇게 오토가 되는지도 모르고 넘어간 시간 뒤에 3년째가 됐는데 그때 리더스 클럽은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다시 되돌아보니까 리더스 클럽에 입성할 수 있을 만큼의 볼륨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이미 국장은 저희가 1년 5개월 때 국장을 가서 4년 차 됐을 때 저희가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본부장 예, 아마 그 승급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저희가 국장을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뭔가 저희가 직급도 필요하고 목표가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리더의 그런 그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먼저 앞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전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선택이었고 우리들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가고 나서 알았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해서 갔고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건지. 그래서 국장 가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정말 그 시간이라는 시간 다 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저희 부부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 가서 아침 7시 반 되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센터 출근을 해서 8시 반부터 한 11시까지 뭐 파트너분들과 미팅을 하고 스폰서 강의를 듣고 11시 되면 나오면 저희 김수중장님은 인천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러 가고 전 청주나 충청권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서 뭐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1일 목표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일 목표가 뭐였냐면 1인, 그러니까 김지수 총장님 10만 PB, 저 10만 PB였어요. 하루에 10만 PB를 하지 못하면 우린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그 10만 PB를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돈이 안 들어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순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 절대 목표가 있지 않으면 뭐도 없다?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라는 이 시스템이 미치는 게 뭐냐면 이 마케팅이요. 포인트를 누적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다른 다단계처럼 기간되면 날라가줘야 되는데 날라가주지 않고 계속 세이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목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누적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걸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내가 목표를 세워서 받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맞으면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나름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당신 10만 PB, 나 10만 PB. 그러고선 저희가 저녁 7시 반이나 8시쯤 되면 각자 맡은 구역에서 일을 하다가 터미널에서 만납니다. 터미널에서 만나서 포인트를 얼마든지 체크를 하고 부족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구루마를 끌고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척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거 나의 명단을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개척을 하는 거죠. 근데 개척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채우기 위함의 개척이 돼야 되는 거지 하루에 시간을 쓰는 개척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목표는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 놓는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간만 채우는 목표를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만. 근데 우리는 애터미에 뭐 하러 왔어요? 돈을 벌러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해진 그 시간에 돈이 들어와야 우리는 결과를 이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일을 뭔가 틀어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직급에 먼저 틀을 잡거나 내지는 뭐 시간,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만.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뛰다 보면 분명히 사람은 승객이 되고, 그렇죠?
조직은 만들어지게 돼 있고 팀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참 미묘한 차이지만 내가 뭐를 먼저 여기다 세워놓고 움직이냐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했던 건 오로지 그거였어요. 목표를 세우되 결과가 항상 드러나는 목표를 세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목표를 세우고 그걸 미달했을 시에는 만나서 현장 개척해서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개척을 해서 만들어진 소비자분들이 내 사람 되기까지가 시간이 짧게 걸리나요? 오래 걸리나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나의 명단을 관리해서 내 명단을 관리해서 그 소개로 나오는 분들은 내 사업자 내지는 팀으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그두 가지의 저울질로 봤을 때는 분명한 건 나의 명단에서 시작됐던 그 소개권으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척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자분들을, 새로운 소비자분들을 만드는 게, 더 저는 순서가 맞다라고 조금,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건 저희가 그렇게 개인적인 목표와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국장 때는 정말 준비 없이 가서 사람도 몇명 없었지만 그 시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아, 정말 결과적으로는 매출도 성장해야 되고, 신규도 나와줘야 되고, 사업자가 나와 함께 움직여줘야 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정말 완벽한, 나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무던히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4년 차에 리더스쿨러 입성하고, 본부장 입성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5년 차, 그러니까 1년 채 조금 안 됐을 때 저희가 로얄 마스터에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로얄 클럽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서로